경찰에 체포되는데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그 저에겐 죄가 있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각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5.18 사령관이 이성 씨인 걸 알고 계신가요? 예? 5.18 사령관이 이성 씨인 걸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비자금 관리한 보살 공무 아십니까? 이제 마무리 할머니요. 이른 아침부터 아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동이 형 빨리 가요. 도착 직후에 광주 가시겠다는 계획 무산됐는데 앞으로 사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서 조사를 열심히 임하고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고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경제에 가서 사죄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서 폭로하신 내용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방송하면서 직접적으로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저 데려가시고 병원에서도 치료 기록이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저 모발이랑 소변 검사까지 해서 성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인들 마약 투약했다라는 것도 폭로하셨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혐의 부인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누구도 죄인이 직접 죄가 있다고 밝히는 경우는 저희 사회에서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요. 폭로하신 내용이 사실이란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자금 폭로 관해서 추가 증거는 없는 상황이실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고 저도 그 죄를 알고 그래서 제가 직접 광주로 가서 사죄를 드리려고 하는 게 큽니다. 귀국하는 걸 가족들이 막지는 않으셨어요? 말리거나 하진 않으셨는지? 당연히 안 오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 소지하고 공항 가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돌아왔을 때 이미 다 마약이 없어서 그냥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